정말 더 빠진 거 보충했어? 보충 언제 했어? 오늘 했어? 다 외웠니? 네. 외웠어? 알았어. 바로 소화 보겠다. 노트. 재민아. 재민아. 응. 설립하다, 확립하다. 과거, 과거 분사형태까지. Found, founded, founded. 외연아, 그거 명사형은? Foundation. 재민아, 동의어는? Found 동의어? Establish인가? 나 재민이한테 물어봤네. 아, 네, 발음이. 아, 그러네. 이름이 비슷하네. 동의어 뭐라고 재민아? 건우야, 네. 배출하다, 방출하다? 동의어? 리리스. 승우야, 생략하다, 빼다? 오미. 다음에. 현우야, 강조 2의 역할은? 그 추가로 사용한. 어떻게 써? 이건 너무 좋아.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더즈. 과거면? 디드. 그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 형태는? 동사원. 오케이. 번역어?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관계대명사라고 했지? 선인사도 같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선인사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선인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 그래서 원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돼, 안 돼? 뒷문장은 어때야 돼? 완전 불완전해. 관계대명사잖아. 그지? 은서야, 명사절전 속사 대신 관계대명사 와사와 차이가 뭐다?
자, 애플 파츠. 자,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주제 찾기 문제는 23번, 24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의 조금 유형이 여러분 조금 보여야 되는데 18번 문제는 무슨 문제죠? 18번. 그래 목적. 19번. 감정. 그래 분위기. 20번. 네. 주장. 21번. 미출친 문장에 함축하는 의미. 22번도 주장. 그죠? 그 다음에 23번하고 24번은 주제. 주장하고 주제하고 뭔 차이에요? 주장은 글쓰기에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너 이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는 거지. 주제는 설명문에 대한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대충 중간에 한 문장 읽는다고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23, 24번은 대충 지문에서 대충 연결을 찾아서 여기부터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읽어주면 돼요. 알겠지? 부담 없이 처음부터 읽되 중간중간 읽으면서 키워드가 되는 문제 동그라미 치고 문장에 밑줄 치고.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3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이니까 제발 모의고사를 풀 때는 독해를 하지 마시고 문제풀이를 하세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독해는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 일반 원서책을 읽을 때 하는 거죠. 너네 원서책 읽을 때 연필로 막 동그라미 치고 막 문법 밑줄 치고 이렇게 하니? 그냥 읽잖아. 그치? 그럼 독해하는 거죠. 문제풀이는 뭐를 위해서 우리가 독해를 하는 거야? 문제를 풀으려고, 답을 고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눈으로만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손으로 연필을 들고 중요한 문장에 동그라미도 치고 연결에 별표도 치고 밑줄도 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책을 봤는데 당신 여러분들 책이 깨끗하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책을 읽는 독서가 아니고 문제를 푸는 독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의 제일 앞부분을 볼게요. F파트의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목적어라고 해서 69페이지 찾았나요? 찾았어요? 앞에 한 페이지 넘겨봐. 선생님, 자, 다양한 목적어 해가지고 문법 시간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요 부분만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영어에서 품사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명사는 주목보, 그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 하니까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목적으로 올 수 있냐? 첫 번째, 명사나 대명사. 당연히 명사 할 수 있겠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부정사. 부정사는 우리 투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로 나뉘는데 그 여러분 혹시 원형 부정사라고 들어봤어요? 원형 부정사? 좀 이런 겁니다. 우리 사역 동사 종류 뭐 있죠? make, have, let. 얘네 명형식이지? 구형식이죠. 그럼 얘네는 목적어 다음에 뭐까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를 이렇게 만들다. 맞지? 그러면 사역동사는 여기다 뭘 쓰기로 우리 약속했지?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근데 얘들아, 여기서 정색 타임.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야? 앞에. 그럼 여기 왜 또 동사 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속았던 거예요. 오케이? 얘는 동사가 아니고
부정사. 형태가 원형인 부정사. 원형 부정사 별거 아니고 우리 투 부정사 어떻게 쓰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죠? 여기서 투를 생략한 게 원형 부정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나 투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거 언제 배웠냐? 아목취, 투목취, 무목취 기억납니까? 네. 헬프는 무슨 목취였죠? 투 부정사 아니면? 동사. 이것도 동사 원형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얘가 동사인데 여기다가 왜 또 동사를 쓰냐고. 얘도 뭐였던 거야? 원형. 알겠습니까? 부정사가 너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하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사역동사 할 때 목적격보에 뭐와 동사 원형이요 하는 건 중학교 까지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세 번째 동명사. 우리 암옥취라고 해서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도 있죠. 우리 쌤이랑 수업 많이 했던 학생들은 암옥취 외우는 거 다 기억나냐? 다 까먹었어? 메가펜 스티피 다 까먹었어? 암옥취 외우는 방법이에요. M 뭐였지? 마인드. 마인드. E 인조이. 인조이. G 기법. 기법. A 세 개. Avoid, admit, advise. F finish. Finish. S 두 개. Stop. Stop, suggest. D 두 개. Deny, discontinue. P put off, postpone. 그렇지? 이렇게 외웠어. 이 밖에도 뭐 consider, dislike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죠. 그렇죠? 암묵치들 나중에 문법 시간에도 정리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냐면,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간접 의문문 배웠을 때 간접 의문문 어순이 어떻게 됐었죠? 의주 동이었죠. 이거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같이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절 마찬가지로 이 의문사절이 간접 의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라고 해서 우리 선포관대절이나 이렇게 복합관계대명사절도 뭐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체크 테스트 있죠? 그래서 목적어 주절의 목적어를 찾아 표시해 주시고, 2번은 뭐 목적어를 찾아 처음 세 단어로 표시하시죠. 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5.
다 풀었습니까? 자, 주절의 목적을 찾아 표시하시오겠네요. 여러분, 주절의 개념은 이제 잘 알고 있죠. 주절이 있으면 무슨 절이 있죠? 종속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주절과 종속절. 종속절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명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럼 주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유부터 레그까지. 그 다음 when부터 저기 곳까지는 다 종속절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종속절 안에서 보면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하나 있고, someone 다음에 who부터 as이고까지 이끄는 또 형용사절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도 as이고라는 부사절이 하나 또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아무튼 주절의 목적어니까 뭡니까? The time lag. 그렇죠? The time lag. Time lag가 뭐야? 시간 지연이에요 이게. 그렇죠? 타임 lag. 그래서 너네 그 영어를 뭐라고 하니? 그 우리 비행기 타고 그 뭐라고 하지? 그 시차. 시차를 영어로 먼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었다. 시차 적응 때문에 고생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jet lag. 이런 말. jet lag. 이거 채팅이 할 때 그 jet고 이거 지연. jet lag. So I really suffer from jet lag. 그러면 시차 때문에 힘들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Anyway, 그 다음 2번. 문장의 목적어를 찾아 처음 세 단어에 표시하시오. 어디 있습니까? How to compete. How to compete. 또 있나요? 목적어? How to compete만 표시하면 안 되는데? 아, 처음 세 단어에만 표시하는 건가? 네. 아. 아무튼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다 목적어라고 할 수 있어요? How부터 and so on까지 다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의 병렬 구조를 보면 How to compete and cooperate with others. 1번 목적어. How to lead and follow. 2번 목적어. How to make decisions. 3번 목적어. and so on. 4번 목적어. 기타 등등까지 해서 마무리한 거죠. 목표 4개예요. 다음 3번. 문장의 목적을 찾아 처음 세 단어에 표시하시오. 자, 목적 어디 있습니까? That the material까지만 표시하면 되죠. 어쨌든 이 문장의 목적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표시를 해보면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다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목적어가 뭘로 온 거야? 대절이라는 절 형태로 온 거죠. 명사 절 형태로. 4번. 여기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4번은? Clues. 그죠? Clues. 뭐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채점해 볼까요? 풀어온 거? 1번부터 5번까지 풀어왔댔죠? 네. 채점해 볼게요. 1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 또 2번. 3번은 1번. 4번도 1번. 5번에 2번입니다. 자, 1번 틀린 사람. 2번 틀린 사람. 한 명. 3번. 4번. 5번. 4번, 5번 하는 거예요. 4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연필 드시고요. 해석은 제가 메인으로 하고 여러분들 중간중간 시킬 건데 여러분들 가만히 멍 때리고 보지 마시고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 이거는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표시하세요. 키워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고 연결어에 별표 세모 치고 문장에 밑줄 치고 하는 식으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 계속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vegetarian eating is moving into the mainstream as more and more young adults say no to meat, poultry, and fish. 그랬네요. 자, 채식주의 지금 먹는 거, 채식주의적으로 먹는 것이 is moving into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the mainstream, mainstream 뭐죠? mainstream, stream 뭐 is stream? 어, stream. 개울가죠? 물이죠? 그죠? 그래서 주요 물이 되고 있으니까 주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 as 여기서 as는 뭐 하면서가 좋겠어요. 그렇죠?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젊은 성인들이 say no, 아니라고 말을 하면 to, 누구한테? 고기나 poultry 하면은요, 이런 닭 종류, 조류에 관련된 고기를 얘기합니다. poultry. 그 다음에 fish, 이런 어류들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면서. 얘들아, 그럼 여기서 키워드 하나만 딱 찍으면 뭐야? vegetarian eating. 그지? 그럼 이거는 딱 첫 문장만 봐도 뭐에 대한 글이에요? 채식주의에 대한 얘기. 좀 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하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우연히부터 가볼까? According to? 아메리칸 다이어틱 소식케이트에 따르면 approximately는 대략적으로라는 뜻이죠.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계획된 계획된 vegetarian diet 채식주의자의 식단은 그렇지 건강 또 영양적이고 영양적으로 부사잖아. 영양적으로 adequate 충분 adequate이 뭐죠? 충분한이죠. 충분한 충분하고 건강에 효과를 제공한다. 어디에서 있죠? in 예방 치유 특정한 병의 예방과 치유에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에 동사가 몇 개니? 세 개죠. 첫 번째는 are helpful, are. 두 번째는 are nutritionally adequate, 또 are. 세 번째는 provide까지. 세 개가 연결을 이루고 있는 거지. 고등학교 시험 provide에 s 붙여서 나와요. 그죠? 수일치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채식주의는 몸에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테고,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오면서 helpful, nutritionally adequate, health benefit 이런 데 밑줄 쳤을 거야. 채식주의는 몸에 좋다 라는 이러한 단어들에 밑줄 쳤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죠. 문제풀이를 조건으로 읽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세빈아 해볼까? 하지만 동행 이제는 늘어가는 거 맞죠? 오지 이유는 아니다. 그렇지. 어린 성인들이 식단을 바꾸는 걸 포기하는 아니 아니 give가 뭐예요? give for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잘 봐야 돼. 준다 그들의 다이어트 식단을 바꾸기 위해 준다. 자 anyway 자 어쨌든 얘들아 여기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니? 너네가 만약 여기서 하나의 중요 표시를 해야 돼. change. 제일 중요한 건 but이야. 오케이? 네. 여기서 뭔가 이런 싸한 걸 느껴야 돼요. 다른 얘기를 하겠구나. 어? 진짜 얘기를 하겠구나. 네. but에다가 별표 쳐. 너네 연결어에다 계속 중요 표시하면서 가야 돼. 연결어가 너네를 정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이 글의 정답이 되겠죠. 맞지? 요렇게 감을 잡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부터 다이어트까지 그 가로 쳐봐. 이 대절의 역할은 이유를 꾸며주는 절이죠. 근데 얘들아, 이 대절은
동체가 뭘까요? 재민이가 헷갈릴만 합니다. 왜냐면 give for가 붙어 있으니까 야 이걸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절일까요? 이 대절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지금 쓰고 있을 테니까. 자 봅시다. 잘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들도 이 문장은 헷갈려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석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이유인데 어떤 이유? 얘네들이 주는 이유. For 뭐를 위해서 주는 이유? 이거를 바꾸는 데 대해서 주어가 주는 이유죠. 근데 기부의 목적어가 빠졌고 걔가 바로 이유죠. 그럼 이 대는 무슨 격? 목적격 관계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한번 자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이렇게 어려운 관계절도 조금 잘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읽어봤어. 아 그러면 건강이 채식주의를 하는데 유일한 이유는 아니야. 그럼 진짜 이유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네. 그 다음 문장을 집중해서 보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봅시다. 번역아. 몇몇은 도대체 결정을 낸다. 몇몇은 make a choice 선택을 한다는 거지. concern 우려로 for 뭐에 대한 우려로 번역아? 동물의 권리. 그렇죠. 동물의 권리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밑줄 쫙 쳐야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뭐야? 어린 10대, 어린 성인들이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뭐야? 동물의 권리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동물의 권리 때문이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읽고 답으로 가는 거야. 일단 보기 봐봐. 1번 Reason why young people go for vegetarian diet. 어린 사람들이 채식주의 식단으로 가는 이유. 그건 뭐였죠? 건강 또는 동물의 권리. 그렇죠? 이게 답이지. 2번 Ways to build healthy eating habits.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No. 3번 낮은 암의 위험. 암 보는 순간 X 쳐야죠. 4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중요성. 균형 잡힌 식단 이런 얘기 아니죠. 네. 5번 식물 기초의 식단의 단점. 이건 더더욱 아니죠. 네. 오케이. 자 거기 out of concern 동그라미 쳐. 선생님이 되게 유용한 표현을 하나 알려줄게요. 채식의 이유. 아니 결론에 우리가 금방 찾았죠? 그렇죠? 자, 포인트 1번은 out of라는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좀 확장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out of를 많이 봤을 거는 아마 이런 거예요. out of stock. out of stock이 무슨 혹시 알고 있나요? out of stock. out of stock. stock이 무슨 뜻이야? stock? 재고예요. 주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재고가 없는 이죠. 재고가 없는. 그죠? 그 다음에 out of
컨트롤. 컨트롤이 뭐야? 통제죠. 근데 통제가 벗어난 거니까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더. Out of order. 여기서 오더는 명령이 아니고요. 어떤 기계한테 명령을 때렸는데 걔가 그걸 아웃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다는 뜻이에요. Out of order.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out of는 뭐뭐가 이상이 있는,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Out of. 이런 표현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하고 싶은 방식은 좀 다른 건데, 뭐냐면 일단 out of가 문장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할 때 동의어를 뭐라고 보면 좋냐면,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요, from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여러분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out of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런 공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중에서, of, 여기에서 하나가 out돼서 나온 거죠. 그죠? out of가 이런 모양이야. 오케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from하고 비슷한 거야. 나오니까. 대학교 때 쌤이 전치사를 이렇게 배웠어요. 대학교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out of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을 갖게 되면서 out of concern은, concern이 뭐였지? 걱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으로부터,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감정으로부터, 걱정이 되어서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엄마의 우려로.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왔는데. Out of curiosity. Curiosity가 뭐죠? 호기심. 그럼 뭔 뜻이겠어? 호기심. 궁금해서 그러는데 라는 뜻이에요. 어, 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Out of curiosity. 오케이? 그 다음에 Responsibility가 뭐죠? 책임감. 그러면 out of responsibility는 뭐겠어요? 책임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건데. 네. I just do this voluntary job just out of responsibility. 나는 이 봉사활동을 책임감으로 한다.